흔들리는 거 딱딱딱 해줘도 몇십억인 거예요. 근데 들어온 돈이 만약에 뭐 40억이다 그럼 나간 돈이 또 40억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스크 한 번만 벗어보세요. 생긴 건 기생 오래비처럼 생겼네. 감사하군요. 일부정사 절대 못한다. 맞아요? 네. 이혼했어요? 네. 어, 그냥 앞으로 혼자 살아요. 그냥 연애만 하고 살아. 좀 어린이가 있으면 그래도 어, 그 애기 뒷바라지 잘하고 돈만 벌어. 머리도 좋고 착하고 열심히 살고 인성도 착한데 멍청한 놈이다 그래. 미안해요 내가 욕해서. 멍청한 놈이다 그래. 남촌 일만 그냥 시키고. 지금 뭐 하십니까? 이제 고기 장사 좀 오래. 고기 장사? 네. 고기 장사 괜찮지? 네. 뭐 정육점 하는 거예요? 네, 도소매요. 도샘? 네. 괜찮네. 뭐 혼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업하는 거예요? 예전에 동업도 한 적 있습니다. 지금은 혼자 하고 있고? 네, 지금. 그래, 혼자 해. 네. 남 좋은 일만 다 시키고 이 연병을 가진 거는 현재 X축밖에 없고 벌면 뭐해? 내 수중에 들어오지 않고 남 좋은 일만 시켜. 아 정말 너무 답답해요. 오지랖이 너무 넓잖아. 네. 내 머리를 하나도 못 깎고. 맞습니다. 아니 뭘 하면 내가 먼저 살 생각을 해야지 남을 먼저 도와줄 생각을 해? 아우 이 엠병을 인덕도 더럽게 없어. 씨. 아니 고기장사 도소매하면 이런데 어 보살님 댁에 가서 점도 좀 보고 그러지 점 안 봤어요? 그냥 뭐 쳐라. 쳐라? 근데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원래 좀 이런 믿음이 좀 없었기 때문에. 니네 집이 원래 빌었던 집 아니야. 네. 엄마 살아 계세요? 네. 아버지 돌아가셨어? 어, 네. 응? 어? 그럼 엄마 살아 계신가 가서 물어봐봐. 엄청나게 빌었어. 산을 보고 물을 보고 엄청나게. 절에 가서 절간 가서도 빌고. 공을 많이 들였다고 집안이. 아, 근데 이제 제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시니까 제가 아니 가서 물어봐. 중간에 바뀐 거지. 아. 엄마한테 지금 살아계시면 엄마가 처음부터 교회 나갔냐고 가서 물어봐. 나가서 전화로 물어봐도 돼. 엄마 처음부터 교회 다니지 않았어. 엄마도 빌었고 할머니도 빌었던 집이요. 중간에 교회 간 거지. 본인은 조상에서 많이 도와주고 본인 태몽이 희한한 태몽이었을게요. 맞아. 이 사람은 종교는 어떠한 종교를 믿든 믿는다는 건 좋은 거야. 교회 가면 어떻고 성당 가면 어떻고 절에 가면 어때. 근데 본인은 절 아니면 이런 쪽에 다녀야 돼. 왜? 본인은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 사주니까. 본인은 머리가 그때그때 순발력과 머리가 비상해요. 이 아이들은 이런 쪽으로 굉장히 비상한데 내 거를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내 거는 남이 먹으니까 문제인 거야. 그래서 남한테 뺏기니까 남 좋은 일만 시키니까 남은 돈 벌고 나는 벌어 줄 쪽밖에 없잖아 현재. 오늘 오신 이유가 뭐예요? 아니 아까 선생님께서 이제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 나름대로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들이 봤을 땐 돈 버는 재주도 있다고들 해요 제가. 근데 제 속사정을 모르는 거죠. 돈 벌면 뭐해? 돈이 없는데. 네. 돈 없다라면 남이 안 믿는데 겉보기만 좋아 보이는데. 돈은 끌어모을 줄 알겠는데 그게 제 없더라고요. 제 수중에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한 게 제가 뭐 씀씀이라도 커가지고 그러면 뭐 그런다고 치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아니고 내가 아까 빌어줘야 되는 자손이라고 내가 아까 말을 했죠. 네. 돈이 있었으면 벌써 저승문이나 아니면 몸이 아팠을 거예요. 근데 이제 2023년도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부터 돈 버는 운이 들어왔어요. 정말요? 네. 올해부터 네. 어?
향후 한 6, 7년 정도 돈 버는 운이 이제 내 인생을 사는 운이 왔어요. 아. 이름? 지금부터 열심히 해갖고 그동안 이제 돈 안 모은 거 거래처고 뭐고 아마 사업이 잘 되실 거예요.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그 전에 조업을 몇 번 했었어요. 투자 동업 했을 때는 결국 저 빚만 다 남았었고요. 그 사람은 뭐 귀찮아지는 거 없이 돈 벌어서 나갔고요. 그 제가 축사업이 조금 돈이 조금 많아질 때는 또 다른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도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돈을 벌었거든요. 저만 항상 뭔가 허덕이고 항상 마이너스고 통장을 찍어볼 기회가 없어서 이제 1년 단위로 한번 찍었었어요. 근데 통장에 왔다 갔다 왔다 했던 돈 몇십억인 거예요. 근데 들어온 돈이 만약에 뭐 40억이다 그럼 나간 돈이 또 40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남보기에만 좋아 보이고 네. 남만 좋은 일 시켰다고 내가 아까 얘기한 게 바로 그거야. 근데 내 운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돈으로 그냥 액땜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가 오지랖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지. 내 주머니에 예를 들어서 만 원이 있어. 이 만 원 갖고 내가 꼭 뭘 사야 되는데 힘들다고 누가 하면은 이 만 원을 그냥 줘버려. 그게 문제야. 나 힘든 건 생각 안 하고 남이 힘든 것만 먼저 생각해. 거기에다가 동업을 하면 뭐해? 내가 실속 있게 챙겨야 되는데 그건 못하고 어? 사람을 너무 많이 믿다 보니까 동업한 사람들만 좋아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허무한 거지. 근데 허무할 거 없어. 어이 나방이 있네. 왜 허무할 게 없냐? 이제부터 이제 내가 돈 버는 운이 들어왔다 그랬잖아. 그 돈은 그 전에 번 돈은 내 돈이 아니야. 제가 아까 울컥할 뻔했는데요. 선생님 힘도가 없다고 아까 저한테 힘도가 없잖아. 저랑 동업했던 사람들 뭐 제일 돈 먹었던 사람들 저한테 지금 등을 돌렸어요. 커봐. 아 근데 그거 서운할 것도 없고 돈 있는 거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지금서부터 운이 좋아요. 제가 아까 얼굴 보고도 얘기했잖아요. 뭐 인물급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 지금서부터 여자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연애만 하고 돈 쫙 버세요. 아마 거래처도 작년보다 올해가 많이 생길 거예요. 또 올보다 내년이 더 바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전에는 길로 따지면 아주 돌이고 흙탕물이고 막 다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올해서부터는 고속도로 시작이야. 그럼 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가을쯤이면 이제 진입을 이제 하는 거야. 이제 겨울쯤부터 이제 착착 달려가야지. 내년에는 확 달려야지. 응? 여기서 부산과장 가는 거야. 우리나라 끝과장 가는 거야. 막 달려가면서 6년 동안. 제가 원래 지금 하는 사업이 하나 더 있어요. 뭐요? 지금 통신 판매요. 잘 될 거예요. 밀고 나가세요. 가셔가지고 제 점이 맞으면 내년에 한번 찾아오세요. 거기에다가 그 직원 중에 여자분이 그 본인한테 도움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여직원이 조금 나이가 어린애보다는 조금 많은 사람. 그 사람이 본인 오른팔이 될 거예요. 그분 믿고 진행을 막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또 궁금한 게 네.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제가 동업했던 사람들하고 자꾸 제가 다 손해를 봤잖아요. 그 전에 알았던 사람들은 다 지워버리고 새 출발, 새로 인연이 되는 사람들. 그러면 제가 혹시라도 뭔가 좀 회사가 커지고 했을 때 누군가의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데 가가지고 한번 사주 놓고 물어보고 근데 되도록이면은 지금 이 운에는 동업보다는 개인으로 나가는 게 훨씬 좋아요. 지금 이 운에는. 아, 제가 지금 너무 행복해졌어요, 선생님. 행복하다고 하면 안 되고 지금서부터 시작이니까 그 대신 게으르면 안 돼. 귀엽게 남의 말 듣지 말고 왜 그러냐면 머리 쓴 거나 아이더나 이게 되게 좋으니까
그냥 쫙 밀고 가. 그 대신 동업보다는 이 내가 오른팔로 둘 수 있는 사람. 여자를 둬. 아까 여자 두 명이 있다 그랬잖아. 이 두 명 중에 나이 많은 여자. 그 여자가 본인한테 귀인이야. 일하는 가정에서는 이 사람이 맡아서 잘할 거야. 근데 그것도 보이시나요? 맞으면 믿어. 아, 네네네. 맞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이 사람이 하나서부터 열까지 관리를 잘 해줄 거예요. 이 사람 믿어도 돼요. 만약에 이 사람하고 돈 투자해가지고 뭘 한다 그러면 그건 반대인데, 직원으로서 일 맡기는 거는 똑소리 나게 한다 이거지. 아, 근데 진짜 선생님 말씀 대로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20년 동안은 가셔가지고 네. 제 말이 맞으면 오시고 안 맞으면 오지 말고. 그 대신 아, 염병하네 진짜로. 이혼에 돈 못 벌면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말고 자신감 갖고 이제 고속도로에서 운전 잘해야지. 그게 매끈한 고속도로야. 근데 내 노력 없이는 절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운이 들어오면 나한테 등 돌렸던 사람도 나한테 좋게 들어와. 근데 지나간 사람들한테는 뭐 억울하다, 뭐 부럽다, 잘 돼서 저게 내 거 먹었니 이런 생각 다 비워버려. 새 출발할 때는 앞만 보고 가는 거야. 찾아오는 사람한테는 못되게 하면 안 되지. 웃으면서 반겨주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새로 인연이 되는 사람한테는 거래처고 뭐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오케이? 그 등 돌렸던 사람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무조건 받아줘서는 안 되는 거죠. 아, 안 보다가 와서라도 인사라도 하면은 너 가 그럴 거야? 그건 아니지. 똑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 그랬냐? 이제 그 사람은 알았으면 거기까지 인사만 받아주라는 거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제 듣고 싶었던 말을 들은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그 배짱이 다 없어졌는데 네. 안 그래도 돼요. 지금서부터 그 옛날 배짱 다시 하고 사업 아이디어를 잘하고 새로 들어오는 거래처고 뭐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 사람들이, 그리고 원래 인성 자체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업 수단은 좋아요. 본인이 말도 잘하고 지금 나한테 와서 그냥 조금 뭐 점잖게 얘기하지 말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 네. 근데 이 지금처럼 앞만 보고 쫙 밀고 나가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까 겨울에서부터 아니에요. 지금 이 음력 2월이잖아. 아니요. 여름만 돼도 벌써 진짜 그 선생님 말이 맞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맞으면 오세요. 아, 진짜 네. 예. 너무 감사해요. 아니에요. 진짜 괜찮으실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죽고 싶었거든요. 아, 죽기는 개뿔이나 왜 죽어? 이게 염병을. 아니 좋은 날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본인이 아주 바닥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신용을 잃지는 않았어요. 네. 도와줄 사람들이 많아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